좋아요, 구독.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 네, 선장님, 좋은 네,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아유,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예,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네이버. 네이버, 예, 어, 예.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8만 1,100원에 네. 비중 5%입니다. 네, 18만 1,100원에 비중 5%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오늘 18만 4,500원에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네. 아유, 뭐 약간 예, 수익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사실 플랫폼주가 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래도 매수 타이밍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그 저점을 잡은 것 같아서 네. 어제부터 조금씩 그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제 목표 가격은 한 24만 직전 고점인 24만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매수 가격을 어느 정도 잡고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네. 궁금해서 이제 전화 드려봤습니다. 어, 지금 체계적으로 굉장히 또 플랜을 잘 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 투자자도 5거래 연속해서 사자세 나서고 있고요. 또 기관도 네. 오늘은 이 가담을 해주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들어올린 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느 정도 평단가를 맞추면 성공 투자 이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네. 어, 지금 그 뭐 분할 매수 중이시네요, 그죠? 네, 예, 예, 예. 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아, 예. 오늘 갑자기 튀는 바람에 조금 예. 매수 이렇게 매수를 걸어놨는데 일부는 매수되고 일부는 매수가 안 되고 그래 됐습니다. 최대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기간은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뭐 한 뭐 2, 3주 내에 이제 목표 비중을 어 만큼 채웠다. 네. 어느 그냥 목표 가격 오면은 뭐 그 기간하고 상관없이 예, 뭐 이거는 뭐 우량주라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것 같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뭐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일정 부분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네.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타겟도 지금 잘 잡으신 것 같고 네. 어, 충분히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뭐 저점 매수에 나서도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또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아주 정석적으로 지금 잘 하고 예, 계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 최근에는 지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 흐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지금 네이버 그 차트 흐름인데, 어, 저점을 딛고 지금 올라선 상태에서 21선을 중심으로 지금 등락하는 흐름이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이제 낙폭 과대, 대표적으로 낙폭 과대 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매 조건에서 이제 시원하게 올라오면 좋겠지만 시황이 지금 불확실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황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이제 시황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제 지수 관련 뭐 대표적인 대형주급에 지금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황에 대한 어떤 그 좀 그 뭐 기술적인 흐름이든 우리가 또 미국 쪽에서 나오는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향후 전망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좀 긍정적인 이슈 멘트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 지금 당분간 흐름은 21선 중심으로 해서 조금 등락하는 예,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뭐 고민하실 것 또 없을 것 같고 예, 조금 등락하는 선에서 뭐 비중을 채워 나가면은 18만 원 선 전후 정도면은 목표하는 수준의 비중을 다 채우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적인 흐름상 이게 그 이렇게 지금 상승 후에 횡보 조정하면은 이렇게 패턴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패턴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이런 형태로 해서 밀리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밀리면서 저점을 타지다가 어느 정도 시황이 조금 회복이 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궁금하신 게 그 목표 가격이라고 그 설명 그 질문을 네네네. 주셨는데 네네. 자, 큰 흐름을 한번 볼까요? 주봉 흐름이거든요. 예, 주봉 흐름인데 물론 이 자리가 그 이상 급등이죠.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급등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조금 일단은 지금 목표 가격을 여기서 지금 단순하게 정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여유롭게 조금 본다 그러면은 일단 25만 원 목표로 해서 뭐 붙들고 가는 거는 보유하고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차례에서는 18만 원 전후로 해서 자신 있게 매수를 비중을 채우세요. 예, 채우시고 아, 네. 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은 25만 원 목표로 해서 보유하는 거 크게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좋아요, 구독.